좌측의 자료들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물 이쪽, 이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 들어가는 곳 되겠습니다. 이쪽이 대문이 되겠죠? 차량은 뭐 이쪽에 주차를 하셔도 좋고요. 안쪽을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현관이 되겠고요. 자, 넓은 잔디마당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이 네, 텃밭으로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뭐 텃밭으로 가꾸셔도 되겠죠? 네, 조그만한 화단 정도로, 그죠? 자, 그 다음, 정면에서 본 것입니다. 자, 보시면 외관은 주로 어두운 흑벽돌이죠. 어두운 흑색 벽돌로 마무리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현관이고요. 자, 주변에 펜스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왼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보시면 햇살이 아주 잘 들죠. 자, 보시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데크, 이렇게 데크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뒤편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에도 펜스 보시면 마무리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상공에서 본 경계 마무리 해 드릴 텐데, 자, 보시면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죠. 이렇게 해서 착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앞쪽에는 이제 도로 지분이 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포장과 그리고 잔디마당 이렇게 두 가지로 관리의 용이성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자, 오늘 매물을 바로 여기 지금 뒤편에 있는 요곳인데요. 예. 역시나 여기도 깔끔하게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차량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예, 주차는 뭐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외관 보시면 벽돌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이제 블랙 계열이 브라운 계열과 섞여 있네요. 그죠?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앞쪽 보시면, 자, 여기 잔디밭, 네,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보면, 자, 이쪽에 지금 텃밭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여러분들 모든 작물 키워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이쪽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수도, 상수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쁘죠, 이거. 네. 깔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쭉 위로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는 마무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또 전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또 빼놓으셨고요. 자, 왼쪽에도 담자 펜스와 아래쪽에도 보강토가 또 잘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오늘 매물은 난방은 LPG 가스 보일러, 취사는 LPG 가스 레인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역으로 이렇게 또 좀 가볼게요. 이렇게 옆쪽 펜스가 마무리입니다. 네. 이쪽으로 또 들어가는 문도 확인되시죠? 나중에 안쪽에서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갑니다. 물받이 공사도 잘 돼 있고요. 마무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테이블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테이블 자체는 앞쪽에 태안에 증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자,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도 테이블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크 작업이 쭉 옆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뭐 사실 여기 테이블이나 이런데 딱 앉으시면 태안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이고, 이렇게 좋네요. 아, 날씨가 이제 깨끗하네요, 오늘은 또.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내부 하나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도어가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제 현관 쪽이 되겠는데요. 앞쪽에 보시면 3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중문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신발장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쁜 타일이 바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은 깔끔한 화이트 컬러가 되어 있고요. 자, 안으로 살짝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 자체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 깔끔하네요. 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 거실이 있죠? 아주 햇살 잘 드는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욕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주방입니다. 주방. 자, 그리고 오른쪽에 다용도실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역시 햇살이 아주 잘 드는 곳, 이곳이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 자, 그러면 일단 거실 쪽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볼까요? 쭉 돌아보겠습니다. 자, 특징들 좀 짚어볼게요. 자, 여러분 정면 한번 보시면 일단 그 앞쪽이 그죠? 지붕 모양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뭐 밋밋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집 외관 지붕 모양과 틀을 맞춰놨고요. 앞쪽에 보시면 전망 확보되어 있는 대형 창 한 면을 거의 창으로 마무리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지금 TV 아트월 쪽에 보세요. 이런 작업들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독특하네요. 그죠?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바닥도 보시면 마루로 깔끔하게 또 되어 있고요. 자, 위에 보시면 앞쪽과 마찬가지로 기울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의 포인트는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인 문 컬러나 몰딩 컬러가 우드톤이에요. 연한 우드톤이니까 전체적인 걸 맞춰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지금 여기 아주 깔끔하게 이중창으로 또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네. 영림 제품이에요. 영림. 자, 보시면
보시죠. 컬러는 먹색, 진한 회색으로. 옆에 그 지금 TV 아트홀의 포인트와 비슷하게 맞춰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 방부터 한번 볼까요? 햇살 잘 들고요. 여기도 형님의 이중 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도 똑같고요. 자, 이런 틈새 작업, 그죠? 바닥과 아래쪽 몰딩 사이에 골드로 틈새 작업을 다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또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 방 크기는 조금 전 보셨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리고 창호는 똑같아요. 네. 그리고 등은 다 LED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실이 진짜 넓네요. 네. 자, 그리고 이쪽이 가족 욕실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바닥은 역시 난방이 들어옵니다. 전체적인 컬러도 역시 여기도 회색톤, 그레이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방이 되겠는데요. 자, 주방 보시면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LPG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수대 아주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 쪽 보시면 포인트로 타일로 이렇게 쭉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상하부 원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또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예,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냉장고 자리가 있고요. 자, 오른쪽이 보일러와 이제 대할 쪽 세탁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바닥 난방이 되고요. 물 빠짐이 좋도록 가운데 쪽으로 또 이렇게 약간 기울여 놨습니다. 자, 이쪽 지금 문을 여시면 바깥쪽이 예, 옆쪽 그 통로 예, 펜스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자, 안방이에요. 여기가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안방 크기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일단 앞쪽 전망과 햇살이 잘 드는 남쪽으로 이렇게 또 창이 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쪽 안쪽에 예, 파우더나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미리 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불이 들어오나요? 네, 이렇게 되네요. 환하네요.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이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포인트 잘 잡혀 있고요. 바닥 난방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보여드렸는데 여기 여기 지금 도어도 역시 영림입니다. 뭐 가성비나 이런 거에 면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자 꼭 눌러주시고 전국에 또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